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형입니다. 지난 시간 서킷 파이썬을 이용해서 ADC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서킷 파이썬에서 PWM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작업했던 코드를 그대로 열었는데, 이번 시간 PWM 제어할 때는 이 우리 모듈 위에 있는 파란색 LED 있죠? 블루 LED를 이제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걸 PWM으로 한번 제어를 해볼 거예요. 코드를 쓰고, 브레드보드, 네. PWM IO가 있거든요. 네, out. 다음에, from type, 볼트, 슬립. 다음에, 핀 설정하는데, 보드, 블루 LED 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일단은 5000으로 고정하고, 그다음에 듀티 사이클은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0. 듀티 사이클을 16비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비트니까 2에 16에서 6536인데, 이거 기준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while true for i in range.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i가 0에서 99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0에서 49가 될 때까지는 밝아지다가, 50부터 99까지는 어두워지다가,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도록 할 거예요. for i는 50보다 작으면 듀티사이클이 소수 좀 잘라야 되니까 6535 36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35가 마지막이니까 이게 백분율해서 i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50이면 이제 100이 되겠죠?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6535가 될 테니까 이 백분율로 해가지고 점점점점 i가 0에서 49에 가까워질수록 밝기가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else duty cycle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어두워지니까 빼나가는 건데 이 대기 5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50부터 9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50이다. 그러면은 0이 되겠죠. 그러면 백분율로 이게 0%인데 6535에서 이제 0% 곱하기 6535면은 당연히 0일 거고 6535에서 0 그냥 퍼센트로 할게요. 거의 100%에서 0%가 빠지는 거니까 100%였다가 이게 이제 99 거의 100에 가까워질수록 이 부분이 실제 이 부분이 결국 거의 한 100%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 빼기 100%에서 실제적으로 뭐다 하면은 이게 거의 0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0에서 거의 이제 6535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는 6535에서 점점 0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방법문이 실행될 때마다 0.02초니까 대략 20ms. 그러면은 100 곱하기 20 하면은
거의 한 2초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LED가 한 2초 간격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보이죠? 이번 시간 서킷파이썬으로 이제 PWM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에 PWM 제어할 때 프리퀀시를 이제 5000으로 고정시켜 놨지만, 나중에 혹시나 이제 피에조 스피커 버저 같은 거를 제어를 할때 프리퀀시를 좀 매번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동작 중에 프리퀀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딱 5000으로 고정했더라도 나중에 동작 시키면서 그 프리퀀시를 바꿔서 음이 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